건가라는 제목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만나고 있는 마가복음 5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지죠. 금방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했던 5장 1절로부터 20절까지는 고라사인의 귀신 들린 고라사인의 사건과 이후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야이로의 딸을 병을 고치러 가기 위하여 가던 중에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열두 혈루증으로부터 노인받고 잔되어지는 사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조금 지체하였을 때에 들려오는 소식은 그 이후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 이에 예수님이 가서 달리다굼의 사건을 통하여 생명을 주관하시고 부활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가복음 5장 바로 앞에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일렁이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을 봅니다. 놀라운 이 기적적인 사건, 이 샌드위치 구조로서 나타나는 이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것이 바로 예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기적과 이적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기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자연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본문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20절에서는 어떠한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로마는 시리아라는 지역을 점령한 후에 행정적으로 저들을 식민지화하기 위하여서 인근의 많은 지역을 모아서 도시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이를 다스리지.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데가볼리라는 것은 대가 열이라는 숫자와 볼리 시라는 뜻의 열 개가 모여진 시라는 것입니다. 이 데가볼리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진 몰라도 그가 정신병을 앓게 되고 그 정신병을 앓은 뒤에 귀신들이 들려서 가정에서 또 친인척에서 또 그 지역에서 그를 제어할 수 없게 되자 이 데가볼리의 도시에 살던 이 사람을 바로 고라사라는 곳에 방치하게 되죠.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이 들렸던 이 사람은 그 힘은 정말 그 분모가 아니 그 주변의 장정들이 많은 어떤 그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그 압력으로 그를 제어할 수 있는 도저히 쾌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더럽고 냄새나고 힘이 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그를 쇠사슬로 묶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파괴적이고 너무나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분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주자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쇠사슬까지도 끊어버리면서 많은 이들에게 위협이 되어지고 공포가 되어졌습니다. 그랬던 이 거라 사인의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뒤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죠.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만나야 삽니다. 아멘. 희망이 없던 사람,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수 없는 사람들, 아니, 인간들이 그를 돕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한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질병을 끊어내며 죽은 자를 살리며 이 자연마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낱낱이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지역, 거라사라는 곳은 일반적인 이 지형학자들의 표현되어지는 그 곳이 아니라 같이 공간복음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서 누가복음 8장에서 소개하는 지역, 바로 실질적인 지명의 이름은 바로 가다레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도 누가복음 8장에서도 헬라어로 보면은 이 가다레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가다레이라는 곳에 가면은 이 본문 속의 배경적인 즉 과거에 무덤이 있었고, 가파른 비탈이 있었고, 이 지형의 모습이 그대로 이해되어지는 지명으로 표현되어지는데, 바로 이 가다레를 이야기합니다. 요새는 실질적으로 직접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가서 보지 않을지라도, 워낙 이 커뮤니티 세계다 보니까, 이 구글을 통하여서 위성으로 찍은 지역을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 드론으로 항공 촬영을 하여서 그 지형 지물을 다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가다렌이라는 지역을 드론으로 촬영한 것을 보았으니 아하 그래 이것이 바로 이 거라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가다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아무튼지 이 거라사인 이 가다렌 곳에 예수님이 도착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맞이하는 것을 보는데요. 2절이죠. 시작.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표현이 아주 재미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7절이죠. 7절 말씀 주목하죠.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통치자를 이야기합니다. 다스리시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대가볼리에 살던 한 사람을 그 가정에서 그 친인척과의 관계 속에서 다 끊어버리게 하면서 무덤으로 가게 하고 소외된 자리로, 우울한 자리로, 절을 해야 하는 자리로 이끌었던 그 귀신이 누구의 표현이냐? 귀신의 표현이 귀신의 고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이 표현은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말고 이방 국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믿음은 아는 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아는 데에서 믿어지는 것이다. 아는 데에서 믿어져야 믿음이지요. 지식으로 머무는 자체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머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뜻에 반역하고, 그 뜻을 대적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집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즉,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 목도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신하는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3절,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3절.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수 없게 되었으니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5절 밤날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이것이 그의 형편입니다. 이것이 귀신이 거하는 사람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형편을 2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었어.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음이 거하는 자리입니다. 침울합니다. 음침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지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기 위함이다. 사단이 오는 목적은 우리의 것을 평강을 빼앗아가고 생명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가 머무는 곳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가 머무는 곳에는 절망입니다. 그가 머무는 곳에는 내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으로부터 노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3절에서 표현한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거기에 거처했어. 생명이 없는 자리, 미래가 없는 자리, 우울한 자리, 절망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거기에 거처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거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어야 될줄 믿습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품이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인받게 하고, 모든 죽음으로부터 노인받게 하고,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노인받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므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한마디로 공포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부모에게, 우리의 형제에게, 이웃에게 공포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친근감 있고 사랑이 넘치고 화목의 대상으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은 그분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왠지 희망이 생길 것 같고 여러분과 대화하면은 왠지 위로가 되어지고 아멘 합시다. 그런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귀신 들린 자의 삶은 공포스럽다니까요. 저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 만나는 게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가도 누가도 바로 이 사람이 머무는 곳을 지나가는 게 두렵고 공포스럽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존재로서 머물면 안 돼요. 정말 희망과 사랑과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고, 긍정의 사랑, 창조의 사랑, 비전의 사랑과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 보세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는다는 얘기는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절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마저도, 자신의 육체마저도 해치는, 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든 이러한 삶을 살기를 희망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든 이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귀신이 들냐? 귀신이 들냐?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모든 성경에서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할 때에 꼭 선제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더러운.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8절 말씀.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네요. 8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으니 아멘.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 향기라는 것에 꽃향기라는 것에 뭐가 날라 그래요? 벌과 나비가 날라 희망적인 것이에요. 생산적인 거예요. 무엇인가 또 하나의 그 어떤 창조가 기다려지는 듯한 그런 자연의 이치예요. 그런데 구더기 속에 더러운 곳에 뭐가 날라요? 똥파리가 날라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더러우면 우리의 심령이 음란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우면 귀신은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또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또 우리 가정생활 속에서도 더러운 것을 씻어내시는 주의를 추구해야 돼요. 생활도 마찬가지. 주방에 먹은 그릇이 사뜩이 쌓여있고 빨래통에 빨래가 사뜩이 쌓여있고 청결에 대한 그 주방, 청결에 대한 그 자리 장소들마다 정리하지 않아서 우죽순으로 물건들이 무질서하게 놓여있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산다면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운 것을 보게 되면 더러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곳에 쌓여 있으면 자신의 정신세계도 자신의 몸도 더러운 곳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왜요? 그때부터 더러운 귀신이 장악하는 거예요. 그 가정도, 그 장소도, 그 심령도 여러분 그래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청결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장소도 청결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그런 환경으로부터의 변화를 통하여서도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더러운 쪽을 향하여 자꾸 치닫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적어도 이 사람이 데가폴리의 도시라는 곳에 살고 있다가 이런 육까지 이런 군대 귀신들까지 들 정도로 되었던 것은 그의 가정이나 아니면
아니면 그의 그 어떤 그 가문 속에서 흐르고 있는, 그리고 그 지역 속에서 도시는 꽃, 여러분, 이 향락이 머물고 죄악이 머무는 그러한 장소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랬던 그가, 정말 희망없던 그가, 그것이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이었던 간에,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든지 간에, 아무튼지 이제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처방을 받느냐? 자, 보시죠. 8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 들렸던 귀신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아멘. 주님의 옷자락에서 열두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그 옷자락을 통하여서 능력이 임하여 병으로부터 놓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달리다 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소유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자 마치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서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삭하거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람에게 들어갔던 귀신은 바로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레기온 8급을 얘기합니다. 숫자적으로는 5천 내지 6천 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5천 내지 6천 명의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다라는 그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만치 많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귀신과의 대화에 있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항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름을 밝힌다는 것은 항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귀신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던 그 귀신들이 마침 2천 내 그 돼지의 떼에 들어가서 비탈길을 향하여서 바다를 향하여서 내리치닫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2천 마리의 돼지입니다. 산술적으로 돈으로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그 비용을 소모하면서까지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주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인류에 크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처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저를 사명자로 부르셨던 말씀이 사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1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실 때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시세에 어떤 가치가 있었느냐? 자, 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들지도 못하리니.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이, 어마어마한 대가가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여러분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렇게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아멘. 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되어진 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대붐을 일으키고 한국교회가 전 세계의 10대 교회 안에까지 들어가게 했던 그 배경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우리의 선진들의 목숨을 건 순교 정신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많은 희생들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누가 누구를 만나서 우연히 예수를 만난 것,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숱한 희생을 버리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사랑을 힘입었던 그 사람의 반응, 15절.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의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된 자, 그가 이제 옷을 제대로 입고요, 정신을 차리고요, 제일 먼저 감사하게 자신을 치유하시고 자신을 낫게하고 자신을 해방시키고 자신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 으로 경배하고 이제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그 존재가 자신도 어떻게 자신은 스스로가 제어할 수 없었던 그 존재가 예수님 앞에 앉아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멘. 안식이 찾아옵니다. 아멘.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예수를 만난 자의 변화. 예수님의 명령에 근거하여서 귀신으로부터 놓임받은 자의 변화. 안식과 평안과 미래의 축복. 그러면서 그가 앉아서 뭐 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가 맹망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강구합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그의 간구였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 그런 것들을 주의 종에게 기도를 내려놔. 가정사, 개인사, 사업사. 그래서 함께 열심히 기도해요.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떠나더라.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매우 망덕이 아닌 거예요. 맹망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간구 앞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신.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복되어지면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내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내 생각이, 사상이, 나의 미래가 희망적인, 축복적인, 긍정적인으로 변화되어지면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 현대인들이 하우스는 있어도 홈이 없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어야 될 대상은 바로 가정이에요. 홈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아멘. 바로 가족구원을 주님이 명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세요.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부탁이었고, 그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내려놓고 가정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받은 자의 모습,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는 또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20절 함께 합시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기서 대가볼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낫게 하시고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비탈길로 다 떠내려갔을 때 이 지역에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재정, 자신들의 그 경제를 생각해서 인류의 구원자
하나이시며 저들의 삶 생명이 되시며 저들의 삶의 미래의 축복이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상관하지 말고 떠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하신 일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고, 얼마나 멋진 변화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희망했던 자들이, 공포스러웠던 자들이, 자가 이제는 생명을 살리고 유익을 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그러한 복음의 귀한 전령자들,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